홍구의 스타 교실입니다, 여러분들. 홍구의 스타 교실. 자, 홍구의 스타 교실. 이번 편은 프로토스 편입니다. 프로토스 편. 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홍구의 스타 교실. 자, 뭐야, 이거 홍, 샛별 누구야? 샛별이가 됐나? 자, 홍구의 스타 교실. 자, 오늘은, 프로토스 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프로토스 편에 대해서. 자, 잠시만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나? 이번에 알아볼, 이러면 알아볼 교실. 프로토스에 대해서 알아보자. 잠시만요. 뭐야. 자, 프로토스. 오늘의 강의입니다. 오늘의 강의. 잘 보이시나요? 자, 프로토스. 알파벳으로는 PROPROS. 아니죠. TOSS. 자, 프로토스라는 종족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제가 설명을 해볼 거예요. 자, 프로토스의 유닛. 어제 제가 말해드렸다시피, 자, 어제 제가 말해드렸다시피, 저그테라 프로토스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그테라 프로토스. 저그. 테란. 프로토스. 자, 여기서 이제 판을 나눌 거예요. 이렇게 나눌 겁니다. 자, 자, 기동성. 그 다음 또, 체력. 체력. 자, 여기서 체력을 나눌 거예요. 자, 저그는 기동성 좋지만 체력은 약해요. 테라는 기동성 좋고, 그 다음 또 체력도 좋아요. 반반. 반반. 이제 프로토스는 기동성은 별로 없지만, 그 다음 또 체력은 좋습니다. 자, 약간은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 자,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족을 해야 되냐? 저그를 강의할 때는 저는 저그를 우선으로 추천을 드렸고요. 테라는 할 때는 테라를 추천을 드렸다면, 역시 프로토스를 할 때는 프로토스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프로토스 기본 유닛들, 구성된 유닛들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로토스의 기본 구성 유닛들. 자, 일단은 저그전, 저그전, 테란전, 테란전, 프로토스전. 자, 이렇게 나눠볼 거예요. 또 이렇게 나눠볼 건데, 저그전으로 구성된 유닛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그전으로 구성된 유닛, 우리 손든 학생, 우리 또, 홍구6112 친구가 한번 말해보세요. 저그전은 어떤 유닛들이 있을까요? 보통 주로 쓰는 유닛들. 자, 보통, 저그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유닛들을 다 씁니다. 자, 모든 유닛들을 다 써요. 뭐, 질럿부터 시작해가지고, 질럿, 드라군, 드라군, 다크템플러, 그 다음 또 하이템플러, 그 다음 또 악한, 커세어, 리버 등등. 리버 등등 이렇게 많은 유닛들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유닛들을 다 쓸 수 있다시피.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저그전이 왜 어렵냐? 이렇게 쓸 유닛들이 많다 보면 손이 많이 가거든요. 손이 많이 가고, 거기다가 또 유닛 섬세함, 커세어 같은 경우라든지, 섬세함이 최상위 버전이다 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컨트롤 하기가 어렵습니다. 글씨가 안 보이면 그냥 보세요. 자. 제가 말로도 설명해 드리니까, 이렇게 알아보시고. 자, 그만큼 저그전은 난이도가, 예. 자, 여기서 난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난이도. 최상. 하지만 우리 또 테란전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테란전은 보통, 질러, 드라군, 하이템플러, 보통, 그 다음 또 아비터, 약간 옵저버. 그 보통 이렇게 쓰다 보기 때문에 중이죠, 중. 난이도가 그래서 조금 쉽습니다. 예, 네, 난이도가 중. 동족전 같은 경우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 보통 드라군 싸움에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럼 또 좀 길게 간다 싶으면 리버. 최상 트리를 가야지. 최상위 버전을 가야지. 질러, 하이템플러, 뭐 드라군, 아칸, 리버 전부 다 조합이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약간은 좀 이게 쉽다는 거예요. 쉽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뭐 평범하다는 의미고, 이건 제일 어렵다는 의미. 자, 이제 또 종족별로 잘하는 선수를 한번 따져볼까요? 일단 뭐 저그전 같은 경우에는 단연 김태경 선수,
김태경 선수라든지 아니면 또 김윤중 선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저그전 잘하는 선수 또 윤용태 선수 등등 있고 보통 저그전을 대표하는 선수들을 구성을 한다면 뭐 진영아 선수, 김구현 선수 등등 있겠고 테라노라고 같은 뭐 도재욱 선수 뭐 스타일리시하죠. 굉장히 물량으로 찍어 누르는 예 프로토스는 그리고 그게 있어요. 예. 프로토스 뭐 아무튼 뭐 이랬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자, 뭐, 프로토스전 같은 경우에 김봉준 선수도 뭐 포함이 될 수 있게. 모든 종족전에는, 자, 일단은 유닛들을 굉장히 잘 써야 된다는 거는 기본으로 전제하에 딸려 들어가는 거고요. 자, 아직 질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뭐 종족별로, 일단 스타일리시한 선수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전체적인 밸런스가 다 맞아야 됩니다. 저그전이든, 테라전이든, 프로토스전이든, 종족 밸런스, 그 밸런스가 다 맞아야지.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스타크래프트 예전에 박용의 매너파일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 어떤 선수가 한 말이 있는데 동족전을 잘하는 선수가 다른 종족전도 잘한다. 김태경 선수도 프로토스 때 프로토스전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재동 선수도 저저전 잘하죠. 이용호 선수도 테란전을 잘하죠. 모든 종족전 대표하는 선수들은 모두 다 동족전을 잘한다. 예. 네. 공주전을 잘한다. 약간 뭐 이렇게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갈 수 있겠고요. 아무튼 뭐 동족전을 잘하는 선수가 그만큼 또 잘한다는 얘기고 제가 싶은 말은 이제 프로토스 같은 경우에는 심시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시티. 저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게 건물을 지으면 일꾼이 같이 사라지죠. 일꾼이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조금 그만큼 또 어렵다고 저그가 그만큼 어렵다고 할 수 있고 테라는 짓는 동안에 다른 일을 웬만해서 못합니다. 다른 일을 못하고 프로토스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한 마리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한 마리로 모두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 같은 것도 지을 수 있죠. 자 대표적으로 심시티 잘하는 선수 누가 있겠습니까? 김태경 선수는 당연히 뭐 포함되는 거고 김태경 선수 그다음 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방송은 안 하지만 이경민 선수가 대표적으로 있을 수 있겠죠. 이경민 선수 게이트를 진짜 깔끔하게 짓고 조금만 어긋나도 게이트를 취소하는 그 정도로 뭐 약간의 심시티 집착증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종족들은 별로 안 그러는데 유난히 프로토스가 심해요. 왜냐 프로토스 같은 경우는 유닛을 끼면 건물을 아예 부셔야 되기 때문에 테란 같은 경우는 건물을 띄우면 그만이거든요. 테란 같은 경우는 건물을 띄우면 그만인데 프로토스는 유닛이 끼면 그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 경기 때문에 게임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그만큼 심시티에 좀 신경을 쓰는 그런 프로토스들이죠.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대충 지어도 뭐 입구가 더 막히고 그렇긴 하지만 진짜 스타크래프트 1 같은 경우에는 심시티를 진짜 최상위 트립으로 해줘야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파란을 짓고 여기 게이트를 짓고 포지를 지면 뚫리지만 포지를 짓고 게이트를 지면 안 뚫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 변수가 있을 수 있죠. 자 거기다가 일단 투원 같은 경우는 1시와 7시 같은 경우에는 심시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노포지 더블 레셋을 할 수 있을 만큼 저그전에서 그 정도로 심시티가 좋기 때문에 7시랑 1시를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비즈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즘 들어 저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원게이트 질럿으로 푸시한 다음에 저글링 쇼브를 질럿 그냥 입구 하나 세워두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그들이 요즘 투원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투원이 예전에는 저그가 괜찮다라는 말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프로토스가 상당히 괜찮다라는 저는 평이 나오거든요. 예. 프로토스가 굉장히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오늘 뭐 프로토스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볼 건데 프로토스에게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 자 스톰 저그전에 대해서는 스톰 저그전은 스톰 테란전은 리콜과 전투는 뭐 모든 유닛들 모든 종족전마다 다 전투를 잘해야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우리 전투입니다. 테란전에서는 전투 그러면 또 프로토스전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뭐 빌드 싸움 그다음 또 빌드 심리전도 다 이용해야 되고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다면 설명하기 앞서서 또 게임으로 이제 보여주는 시간이 가질 건데 우리 게임 하시게 되면 게임하는 분들 또 지루하지 마시고 절대 지루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 경기를 통해 가지고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하나 드릴 거고요. 리플레이 자
말씀드릴게요. 아, 잘하고 계속해서 죄송하고요. 자. 1차적으로 게임하면서 설명. 왜냐? 게임하면서 100% 다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왜냐? 제가 집중을 해서 경기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해설해 드리려면 경기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게임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부가적으로 리플레이를 통해서 재차 설명 2차로 들어갈 거예요. 2차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이렇게 관람도 재밌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람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강의 프로토스에 대해 프로토스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해 볼 거예요. 자, 일단은 오늘 프로토스 어떻게 설명해 드릴 거냐. 자, 여기서 어떻게 리플레이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고 그것도 마찬가지. 하지만 좀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간다면 빌드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 겁니다. 빌드에 대해서. 빌드 오더. 일단은 저그전 같은 경우 저그전은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구성을. 저그전. 포지 더블랙 빌드. 빌드를 하나 준비했고요. 그 다음 원게이트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또 테란전은 원게트리플 옵상계 전형적으로 많이 하는 빌드 옵상계 빌드 준비하고요. 그 다음 또 프로토스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주종이 아니기 때문에 깊게 파고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거의 한 4개 정도의 트립으로 구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구성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하셔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천이 800개밖에 안 되는